그러니까 지금 그 전직 빨갱이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쟤들이 계속 4.19, 5.18, 8.77년, 2016년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계급투쟁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 그러니까 계급의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으로 사관이거든요. 자, 그다음 들어보세요, 또.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이거 완전 착시현상이야. 거꾸로 몰아낸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말인 줄 우리 알면서도 다시 행동하는 한번 겁니다.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자, 저 이재명 이 자식이 민주화 운동한 적이 있어 없어요? 저요? 예. 저는 아마 혁명운동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혁명운동했죠. 혁명운동도 안 네. 했다니까. 이건 얼치기야.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완전히. 저기 성남에서 그 경기동부연합 있잖아요. 걔들 그렇지.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예, 하수인 그러니까 노릇. 이거는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거 완전히 그런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이거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고. 여기 목사님, 네. 여기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뭐 국민들을 가리켜서 주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왕이면은 그러면 도대체 뭐그 밑에 누가 신하고? 아니, 지가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빨리 내려오라는 거야, 지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정말 무식한 놈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그중에 조금 똑똑한, 또 뭐 때로는 아주 똑똑한 우리 저 이동호 장로처럼 분도 있겠지만은, 똑똑한 사람들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자꾸 그것을 국민들을 선동하고, 저 속이니까 그걸 오랫동안 계속하면은 국민들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쁘다는 거죠. 자, 한 주일 후에 이루어질 한국 교회의 날에서 장정현 목사님이 바로 이런 놈을 네. 축복 기도를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식구들이 좀 늦었다는데 멀리도 안 오셨는데 가지고 앉으시기 전에 먼저 네. 살짝만 2년 전에 뵀던 것 같은데 예.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2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두분 악수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예. 야, 비실장 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나한테 온다고 했어. 이재명이가 어제 집사는 됐어요? 수석님 오시기 전에 집사는 됐. 저 어딘가요? 집사라고 거짓말 했다가 탈로 나가니 그렇죠. 아, 이제 목사님 안 앉기 전에 지가 먼저 앉잖아, 저거. 벌짝머리 없이. 왜?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두분안 계실 때. 성령 충만한 분이야. 아, 기관지인데. 놔둬도 되고. 놔둬도 되고. 제가 좀 많이. 박찬대가 원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피할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으로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대로와의 같이 활짝 열린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로와의 같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에게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박찬대 자, 의원을 그만. 일주일 후에 연설하는 바로 이 연설을 두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저둘다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전과 사범이잖아요. 예. 근데 이 장종현은 전과 이범이에요. 그 뭐 교비 횡령해 가지고 그렇죠. 교비 횡령해서 감방 갔다 왔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똑같은 애들 등록금 낸 거를 예. 그걸 횡령해 가지고 두 번째 감옥을 또 왔다고요. 근데 지금 또 걸려 있다 그래. 또. 참. 그러니까 이게 이중 보험을 드는 거야. 이중 보험.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종류요. 저 전과범들이요. 네, 다르지 않아요. 전과범니까 저렇게 축복해 달라고 막 이제 만약에 또 저 나라가 엎어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네. 덕 좀 보려고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렇죠. 손연보 목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방송을 잘 보시라고요. 손연보 목사님은 뭐 목회하고 다른 거 하고 뭐 모든 것은 다 나보다 더 난다고 해도. 애국운동에 대해서는요, 손현배 목사님은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그러니까 내 대선배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요.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못 깨달아요, 손현배 목사님? 자, 그래서 이거는 공범들이야, 공범들.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외국의 그 법관들은요, 미국이건 뭐 캐나다건 이런 판사들은요, 외부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왜냐면, 백이 하나라도 오염될까봐 안 만나요, 목사님. 왜냐면, 판사들을 만나면 그 주변에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을 흐리게 하거든요. 판사도 예컨대 자기 처신을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안 만나거든요. 아, 한교총 대표 요 회장이란 분이 일단은 이재명을 만나질 말아야지. 만나게 되면 예, 근데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뭐 저 기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이요? 거부할 만큼 좀 믿음이 있나요? 예, 근데 이 나단 선지자 마찬가지로 예? 당신이 7개 범죄,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회개하라 말이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10월 27일 날 전 교인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가장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공당의 대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거죠. 만난 게 아니라 축복기도 했잖아. 그럼요. 만나서도 안 되는데 만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기도 하는데 대로를 열어달라는 게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2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저 인간 돼서는 안 된다. 목숨 걸고 싸우려고 우리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로를 열어달라는 기도가 그게 나와요 목사님? 아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용납이요. 네. 손현범 목사님. 나는 손현범 목사님을 아직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세요. 손현범 목사님은요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그걸 모르고 주일날 말이야 내가 공개 사과까지 해줬는데 내가 공개 사과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대선배로서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공개 사과까지 해줬는데 주일날 말이야 그렇게 나를 까고 말이야 그것도 20분 동안이나 까고 말이야. 심지어 그 장종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감방에 갇힌 사람을 기도해 줄 때 그러면 감방 더 오래 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빨리 저 줄여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손현보가 주일날 이렇게 말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손현보 목사님 오늘 나한테 대답하세요. 정광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100%다. 100% 다 싫어해서 그래서 정광훈하고 같이 할 수 없었다. 100% 이름 대세요. 누군지. 아, 이름을 대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명단을 좀 빨리 좀 공개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이라도 명단을 대라고요. 100% 정광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100%다. 100%라고 나한테 말을 했으니까 이번 주일날 말을 했으니까 손현 목사님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12.7을 하면서
제가 여의도에 가서 할 거다 이랬는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수가 협소하고 결국은 광화문에서 해야 되겠다.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내다보니까 그 지역을 두고는 뛰어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100%의 목사님들이 정광호 목사님이 자, 여기서 집회를 하면은 자 100%의 목사님들이라고 했어요. 100%의 네. 목사님들의 이름을 대라고. 손현범 목사님 이렇게 말을 무척이면 안 돼. 100%는요 한 사람도 100%고 두 사람도 100%야. 그러지 말고 몇 명이라고 딱 대라고. 몇 명의 목사님들이 100%, 몇 명 누구누구가 100% 정강훈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걸 공개를 하란 말이야. 이 이재명하고 비슷해. 내가 보니까 손현보는 말하는 말투가 100%라 그러면 마치 말이야 한국 교회 전체 100% 목사들이 다 나를 반대하는 줄 이렇게 이재명식의 연설을 하는 거야 지금 말을. 왜 그래 도대체가. 아직도 나는 당신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빨리 와서 나하고 5% 화해 영상 찍자.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지 말고 변명하지 마요. 변명하면 개망신 당해. 당신의 변명은요 100% 그래 대란 말이야. 100% 누가 100%인가. 100%는 3명도 100%고 4명도 100%야. 그런데 왜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100% 목사님들이 정강훈하고 다 하지 말자고 했다. 그 100%가 누구냐고. 오정현이에요? 어? 그 다음에 제자 광성교회 응? 박한수 정성진 정성진이에요? 정성진. 누구냐고 100%가 도대체가. 무슨 조직위원 전원 아닐까요? 저 말은? 조직위원을 전화? 안 그래요. 조직위원 저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아니라 저 표현이 표현을 그냥 들으면 조직위원 전원이라고 해야 100%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위원 중에서는 목사님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분이 많이 있다면 저 말은 그 자체를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현범 목사님 나하고 한번 투표 한번 해볼래요? 손현범 목사님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하고 한국교회 전체 목사들 30만 목사들 중에서 정가훈 목사의 말을 동의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긴지 한번 해볼래요? 투표를 하든지 여론조사 한번 해볼래요? 응? 고신측 교단 안에서도 한번 해볼래요? 고신측 교단 안에 있는 총대원들한테 한번 해볼래요? 내가 없었으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연방제로.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좌파 애들도 동의를 다 하는 얘기야. 지금 나하고 여기 와서 토크하는 주진우도 말하지 않아. 주진우도. 어? 정강훈 목사님 없었으면 반드시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말이야. 어? 여기에 대한 제일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황준성 장군님이에요. 장군님은요. 다 옆에서 다 참관하고 다 지켜봤어요 그걸. 어? 그리고 언제 내가 말이야 이 말은 맞아요. 그 말은 저 이번에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광문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은 맞아요. 나는 솔직하잖아요 다. 근데 내가 그건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 이미 우리는 광문 예배를 시작을 했어. 날씨가 시원해져서 했기 때문에 이 리듬을 깰 수 없어서 우리는 예배를 나갈 거야. 나가서 그러면 1시까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참관을 원치 않았다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을 하든지 연락하든지 목사님 도저히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그럼 목사님 교인들은 빨리 가세요. 그리고 자리만 비워주세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전화하시면 나는 산뜻하게 비워줘버려. 그 비워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있는 성도들은 다 우리는 교회 집으로 가버려. 우리는 광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광문을 알기를. 그리고 이번에 뭐 모인 숫자 뭐 100만 명이 100만 명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어? 우리가 2019년 10월 3일 날 모인 거에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이거 보세요. 여기 영상 보세요. 위로 띄워봐요. 이게 바로 최고의 집회야. 이게 조국 아웃, 추미애 아웃.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야. 조국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요. 저기 절대로 안 되죠, 목사님. 조국이가 나왔으면 조국이가 당선돼 100% 돼버려요. 아, 윤석열은 게임도 안 돼요. 안 돼. 그럼요. 네. 조국이한테 아니 윤석열은 후보로 나오지도 못해. 조국이한테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목사님. 그때 조국은요 이미 윤석열은 깜빵가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또 정신이 올바른 사람도 올바른 사람도요. 조국이 보면요, 또 그게 또 매력적이라고도 넘어갈 인간이 많아, 여자들 중에. 아니 일단 그는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럼요. 일단은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이쪽 기반이 아닌 사람은 노무현까지도 빌려가서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예? 문재인도 빌려가서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절대로요 호남 세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야 승부가 난 거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된 날이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된 날인데 윤석열 대통령님. 아이 제발 광문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도대체가. 아니 우리가 뭐 돈을 달라 그랬어요 뭘 달라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5년 동안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지금 이제 2년 반 지났어요. 반드시 두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깜빵 갑니다. 반드시 깜빵 갑니다.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뒤에. 이걸 왜 모르시냐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광운밖에 없어요. 우리 황 장군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